자, 실패와 성공을 거듭하면서 저는 레벨을 계속 올렸습니다. 이 모든 경험을, 제 경험을 여러분화 시켜가는 게 여러분의 임무입니다. 제가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면, 도전은 실패를 만들고요. 계속하면서 또 계속 실패를 한다는 건 계속 도전을 한다는 얘기겠죠. 그러면 성공을 만듭니다. 하지만 항상 거기에는 실패와 성공과 변수가 따른다는 점을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제는 나름 자신감이 붙었어요. 뭐 담당 농지 담당 공무원을 설득할 자신도 있고, 그리고 그게 안 되더라도 이제 법원에 설득할 자신도 있습니다. 그런데 한 번은 갔는데 면사무소에 기본적인 업무만 하고 다 불이 꺼져 있는 거야.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조금 뭐랄까 정이 있다 그럴까? 그래서 그날은 뭐였냐면 그 동네 어르신들하고 체육대회를 하고 있더라고. 바로 붙어 있는 초등학교 그런 데서. 그래서 뭐 이렇게 서류 띄는 거 말고는 다 이제 거기 체육대회에서 놀고 있는 거야. 하필 제가 그날 갔어요. 그래서 어렵게 담당자를 찾아가 갖고 불러도 노니까 분명히 술 먹었어요. 많이 먹은 것 같더라고. 얼굴 빨갛고 말도 약간 어눌하고. 당연히 현황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가면 반드시 나가봐요. 농지취득자격 신청하면. 가면 그게 현황 농지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설명을 했어요. 아, 이게 농지가 아닌데 원상복구 후에 하겠습니다. 그랬더니 뭐, 그말 끝나자마자 투기꾼이구만, 투기꾼. 이게 가장 약한 말이었어. 그랬더니 뭐, 약간 쌍욕 비슷하게 혼잣말을 하는데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. 근데 뭐 기분 안 좋다고 내가 거기 싸울 거야? 그래서 술도 한잔 하신 것 같아서 설명을 했어요, 제가. 그러면 원상복귀 조건이 안 되면 안 된다는 반려라도 좀 알아듣긴 다 알아들으시더라고. 그러더니만 이래저래 투덜투덜대고 반욕 섞어가면서 하더니 결론은 뭐냐? 접수를 안 받겠다는 거야. 거부예요, 거부. 거기서 또 한번 띵 합니다, 제가. 아니, 접수를 받아서 발급이 되든 반려가 되든 돼야 되는데 안 받겠다는 거야. 너 같은 투기꾼은 안 받겠대. 그런 경우는 또 없었거든요. 지금 생각해보면 가끔 그런 사람들을 만납니다. 하필 내가 또 체육대회 간 날이 뭐, 갈게또 뭐야. 하필 그분은 또 그날 술 먹어갖고 과격해졌던 것 같아요. 자, 이제부터는 그런 것도, 그러한 이상한 변수까지도 제가 다 차단합니다. 자, 어떤 게 나왔냐면, 자, 여기, 농지취득 자격 증명 거부 처분 취소 판결을 제가 요약하자면 이거예요. 농지취득 자격 증명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는 거예요.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? 나 접수 안 받아. 거부할래. 또 법으로 진단 얘기입니다. 만약 여러분들이 진짜 진짜 재수없어서 그런 분을 한번 만났다. 그러면 반드시 이거 딱 눌러서 인쇄해갖고 그분한테 한번 보여주세요. 그러면 이런 거부에 대한 처분은 여러분한테 없을 것이다.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생길 실패와 변수는 제가 다 막아놓은 겁니다. 농지증이 나와도 되고요. 반려가 나와도 되고요. 거부도 안 되게끔. 그렇게 해놨으니까. 여러분은 이걸 우리가 배우는 목적이 뭐예요? 전화해보고 만나봤더니 담당자가 안 나온다잖아. 안 나오면 보증금 몰수잖아. 초보자들이 보증금 몰수라는 걸 알고 낙찰받고 해결하려는 생각은 안 합니다. 초보자가 안 들어오면 무조건 경매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. 고수가 무서운 게 아니야. 우리 고수도 초보자가 무서워요. 어설픈 초보, 중수 고수가 무서운 게 아니고 아예 저보다 높거나 저랑 비슷한 고수나 아니면 아예 초보가 무서워. 아예 초보.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못 들어온다. 라고 하면 이거는 당연히 우리밖에 볼수 없는 부동산이기 때문에, 우리밖에 볼수 없는 경매 물건이기 때문에 이런 걸 공략해라는 거지. 이런 걸 알았는데 초보랑 똑같이 가격을 써. 그럼 이런 거알 필요도 없습니다. 이건 쓸데없는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. 그렇게 되면. 하지만 이런 걸 알므로써 남들은 도전 못하는 또 다른 농지를 도전해라. 라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.